중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구 소식이 담긴 두드림톡 4호로가 발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은 물론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까지 자세히 소개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중구의 알짜배기 정보를 담은 중구 두드림톡입니다. 중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코너에서 중구 두드림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호로에서는 코로나19 마스크 구매 방법과 드라이브스루 선별 검사 방법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곳곳에서 노력하는 이들을 조명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등이 안내됐습니다.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도 자세히 소개됐는데요. 아동 청소년과 여성 관련 정책으로는 출산 장려금 지원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 보육 지원 체계 개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으로는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등이 담겼고 어르신 관련 복지 정책으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이 안내됐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드림톡 소식지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인천광역시 중구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등록하면 플러스 친구 홈과 대화창에서 중구의 코로나19 대응 현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